들어가는 곳이라. 알아서 찍고 치. 이미 수원 지금 가야 되는데. 응? 11시 50분 출발이야. 아, 오피셜? 유관순 여러분, 자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관순 여사에 들어왔던 원내부 대표 서동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66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대면! 마시고 바로 구호제 창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 윤석열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구호제 창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목도 중심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탄압 중단이라는 글씨가 정면 보도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후렴구만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망신주기 소환조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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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치검찰 증거 없는 조직 조작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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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치검찰 정치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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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강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이 오늘 14일째 단식 중입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대화는 물론이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또 사회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염려 해서 단식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오늘 오후에 다시 검찰에 나갈 계획입니다.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라. 그리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지어라 하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당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년 반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차츰 늘고 있고 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진실로 문제가 있다 분노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함께 뵙도록 한 것은 계속 중인 단식과 염려되는 건강에 관한 그런 의견들도 좀 듣고 또 검찰의 행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뵙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신 채로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퇴직자들 상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정치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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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조정식 사무총장님의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수사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수원지검에 또다시 추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출석 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질문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오늘 또다시 추가로 3시간을 더 조사해야 한다며 추가 소환한 것입니다. 역대 야당 대표를 단식 중에 소환한 것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오늘 단식 13일 차를 맞아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도함과 망신주기를 넘어서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사의 사법 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소환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돼서 확인된 것만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습니다. 이에 비해 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을 표적으로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376회를 샅샅이 털고 압수수색을 1년 6개월만 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사법 방해라는 억지를 들이대면서 현재 우리 당 의원 두 분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때 나가겠다고 했더니 지난 1년 6개월간 뭐 하다가 기어코 정기국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단식 중에 두 차례나 소환을 자행한 것입니다. 인권도 없고 최소한의 도리도 없습니다. 현재 대표님은 지난 토요일 12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 이후에 체력이 급속히 악화돼서 거의 단식장에 누워 계십니다. 과거 여당은 야당 대표가 단식할 때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이런 비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당의 황운하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의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당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 의원을 상대로 검찰, 감사원, 금감원 등 사정기관을 통해
무한 반복의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내년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잔인한 만행에 대해서 공분하면서 이제 우리는 단호히 규탄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찰 독재 대체 특위 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님의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발언하러 나오는데 세게 해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따져봅시다 한번.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의 소환조사에서 일관된 패턴을 유지를 했습니다. 진술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진술서 범위 내에서 검사에 통상적으로 뭐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하루 종일 수사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미 기소된 것도 있고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가 됐고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 지난 9일 소환조사를 했고 또 오늘 추가조사를 합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진술서로 검사의 신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자 대북송금권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소환을 했고 진술서를 국민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11시간 정도의 수사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패턴은 빠른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11시간의 조사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승부를 봐야 됩니다. 갖추어진 증거를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와 답변을 들어야 되고 그걸로 결론을 내고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표님께 들은 얘기와 또 함께 참여했던 우리 검찰독재위원회 부위원장의 여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소위 말해서 킬러 콘텐츠,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오늘 또 나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진술의 상호 모순관계 혹은 답변의 태도 등등을 종합해서 범죄 혐의를 최종 입증하겠다, 구중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거가 없다. 이 얘기는 지난 2년 동안 그렇게도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을 잡듯이 했던 검찰 수사 아니죠.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사단의 검찰 수사. 그 수사가 정적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그리고 0.73%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정적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다. 정적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다. 이것이 오늘날 윤석열 사단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본질입니다.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역대 이런 수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북송금권 관련해서 김성태의 공소장과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돈을 대납을 요구하고 대납을 줬다고 하는 시점과 장소에 관한 열거가 다릅니다.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무효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그 중대한 사건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불 운운하는 그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에 입증하고 소명했다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다시 청구될 영장이 저는 기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이 말하는 팩트, 사실이 오로지 그것이 진실이라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누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있는 것이고 법원도 1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확정 판결조차도 오판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열어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우리 주요 당직자들과 대표님을 모시고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 들쑥날쑥합니다. 직접조사와 간 AR 조사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단결하고 대표가 참혹한 검찰 독재에 시달릴 때 우리 당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으면 우리 당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지지율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제 소박한 의견을 용기 있게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표께서 단식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님, 나라와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또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과 난상토론도 했고 이런저런 부탁의 말씀도 들었고 저도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9일날 그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 못했고 그래서 단식하는 이재명을 단식과 아랑곳도 없이 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단식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아껴주는 어느 지역의 동지께서 어제 대표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의원님 단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식 못합니다. 저는 대신 싸우려 합니다. 지금까지 370여 회가 넘는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거의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집단에게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 4.19 민주혁명을 했고 5.18 광주 민중항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절대로 저 무효인 사법처분에 우리가 순명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숙제는 대표께서 8월 달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라.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라. 저들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8월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면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분열,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바쳐서 검찰 이 무도한 독재에 맞서 싸우렵니다.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죠. 대표 계실 때 2016년 11월부터 시작했던 서울중앙지검 앞 우병우 구속을 외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황운하 의원, 뭘 했죠? 수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치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저들은 2년간 이 집요하고도 노골적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수사 50년을 구형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 회복하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수사를 1년 반 이상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러므로서 저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역사적 법적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밤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구호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구호를 세 번 하겠습니다. 끝 삼창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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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정치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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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없는 조작수사 정치검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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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댓글 내려주시고 다음은 검찰독재 대책특위 위원이신 김혜재 의원의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마음이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단서에 설 때마다 우리 친정 검찰 편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내가 보기에 우리 검사들이 오히려 의원들보다 나은 점이 많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일부 검찰에 대해서 그 말을 접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님들께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사가 될 때 맨 먼저 하는 게 검사 선서입니다.
제가 검사장 할 때는 검사 선서 핵심을 전부 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검찰청에 전입원 검사들에게 전부 나눠주면서 그거를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이게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셋째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마지막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이 네 가지 덕목을 검사가 갖추지 못하면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다. 이거를 어느 검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검사 선서를 앞에 걸어놓고 갈 때마다 그거를 보고 오늘 사건 수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과연 지금 한동훈 검찰, 지금 이원석 검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건에 있어서 한동훈 검찰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찰이 이런 검찰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 부분 저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제가 어제 담당 변호사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발언을 하려고 내린 결론은 증거가 없다.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백현동 사건이든 대북송금 사건이든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 진술이 없으니까 그 1년 반 동안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제가 대검 중수부에서 주요사건 수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뇌물사건이었는데 결국 자백을 받고 기소를 했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하고 우연히 공여자하고 우연히 사석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자백을 했는데 허위자백했습니다. 돈 준 금액이 그 금액보다 낮았는데 검사님이 하도 그 금액 줬다고 추궁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부풀려서 자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분에게 강요를 해서 제가 허위자백을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수사팀 중에 어느 검사님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검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압박을 하고 집요하게 추궁을 하면은 반드시 진실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돈봉투 사건으로 본의 아니게 휘말렸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돈봉투를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름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검찰이 이거를 제시했을 리가 없다.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 증거도 없을 테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여기 언론인들 계시는데 기자들 두 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얘기도 안 한 거를 기자들이 소설을 쓴 거다. 하고 그걸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에게 그거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검찰이 그거를 기자들한테 흘려 보냈을 리가 없다. 증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니까. 이리 생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20명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완전히 경악을 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거를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장관이 이리 얘기를 하면은 수사는 밑에 검찰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있을 때까지. 증거가 없으면 아닌 걸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들어내기 위해서 체리를 안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기소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작금의 이재명 당대표 수사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검찰이 잘못하면 동경지검 특수부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완전히 맛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 수사권 제한하고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그거 하자고 할 때 제가 끝까지 검찰 수사권 남겨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남겨놓고 미국 FBI 안처럼 우리도 법무부 장관 산하에 특수검찰청이든 FBI든 뭘 만들어가지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끝까지 주장했는데 제가 이제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그걸 만들자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검찰의 중립, 수사의 독립을 지켜주지 않는데 거기 어떻게 우리가 수사권을 거기다 맡길 수 있겠느냐. 이거야말로 검찰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증거 없는 거를, 증거가 나오기까지 계속 수사를 한다? 이거는 옛날 검찰도 없었고 지금 검찰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은 검사 선서에 나온 대로 진실만을 쫓아가는 공평한 검사가 돼야 되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 수사만 그렇게 하고 우리 민주당의 돈봉투 수사만 그렇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만 그렇게 합니까? 이거 빨리 수사해서 아닌 거 밝혀주라 하면은 기다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굽니까? 우리 김만배 소위 대선 인터뷰 뭐 조작했다고 하는 그 사건 그거 기사 나오니까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10명으로 수사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들이 지금 남아 돌아갑니까? 이게 검사 10명이면은 특별수사부 2개 부서입니다. 그거를 거기 수사한다고 그렇게 집어넣어요? 억울한 사람들 수사해서 빨리 클리어해 주는 게 먼저일 텐데. 김건희 주가조사 사건은 부르지도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압수수색도 않고. 똑같이 해야죠. 이런 검찰의 수사를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뭘 기대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수원지검 검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때 지금 이 시점에 수원지검 검사장을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사하면서 종결을 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꿔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비겁한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에서 주도적인 수사를 하고 다른 지검에 있으면 그 수사를 병합을 시켜서 이첩을 시켜서 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게 검찰 수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려면 거기서 조사된 것을 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대체 왜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비겁하게 됐습니까? 이거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느냐?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의 중립을 우리가 지켜주도록 못했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대로 바로 검사에게 바로 가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가든 장관을 통해서 가든 어떤 라인을 통해서 그대로 가면은 그걸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검찰이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중간에 장관이 아니면 검찰총장이 중간에 권력의 애압이라든지 그런 압박을 끊어주고 막아주고 검찰을 보호해주면서 제대로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장관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회 와서 버젓이 얘기를 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들에게 수시로 얘기를 하고 이거 뭐 국민의힘 대변인도 아니고 대검 대변인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엄정하게 인권을 지켜가면서 수사해라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수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반 수사를 하고 사람 불러 조사해가지고 인정되면 기소하고 아니면 말 수사를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딱 묘한 시기에 그걸 터뜨려서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검찰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키려면은 인사에 반드시 인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검찰 고위, 대검 고위 간부급 인사 몇 면을 저 한번 보십시오. 전 정부에서 승진한 검사들 거지 못 벗고 나가고 법무연수원에 다 지금 보냈습니다. 앞으로 후속 인사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뻔합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이 나가는 그 방향에 동조하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검사들 전부 요직 주고 승진시키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 자천시키고 완전히 검찰을 둘로 지금 쪼개놨습니다. 군부 독재 때도 검찰이 두 개로 쪼개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판을 친 적은 있지만은 검찰이 쪼개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쪼개지면서 정말 사법 정의라든지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라든지 이 부분이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 수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검찰 역사에 흑역사로 분명히 기록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검찰의 이런 무도한 수사, 소위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단결해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야당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더욱더 분발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